자, 33번 중심 있고요. 반지름 1이고. 자, A는 고정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거리가 1인 P점인데 이것도 구위의 어떤 고정점이겠죠. 고정된 점, P도 점. 움직이는 점인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 움직이네요. P. 그러면 P는 어떻게 움직일까? A를 기준으로 P가 거리가 1을 유지한다 했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움직이겠죠. 낮은 원뿔 형태로 P는 뱅글뱅글뱅글. 자, 그런데 이거 마치 밑으로 1에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되죠. 염두에 두고 나서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P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AP가 이쪽 방향인데, OQ 벡터가 만약에 이 지금 정삼각형에서 AP의 중점에 왔다. Q가 여기 왔다. Q가 여기 왔어요. 그럼 내적 얼마? 그럼 어떨 때 양수일까? 쉽게 말하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Q가 자 여기 요쪽을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Q가 어디 오면 같은 방향일까? 2번? 1번? 2번. 2번 영역이죠. 여기서 정사형 그림자 내리면 OQ의 그림자는 여기서 5까지 갈 테니까. 맞죠? 그래서 2번 영역이 답이다. 그러면 Q의 존재 가능 영역은 어디가 되느냐면, 굵게 색칠해 보면 이 부분이 Q점에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P가 뱅글뱅글 돌아버릴 거 아니야. 아, 저도. 그럼 Q도 어떻게? 여기 딱 중간이 되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런 무슨 챙 같은 무협지에 나오는 사과 모양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대충 뭘 구해야 될지는 알았고, 제밑면에 대해서 반지름을 일단 구하고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꺼보면 바닥면에 대해서는 1에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 이렇게 이런 정도. 자, 여기서까지 길이는 2분의 1, 여기서까지 길이도 2분의 1,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이거 펼치면 부채꼴 형태잖아. 중심각이 얼마일까? 중심각이 얼마일까? 2파의 360분의 중심각 라디안 기준으로 세타. 이거 하면 모선이 전체 이거 펼쳤을 때 둘레 모선 밑면의 반지름 뭐 이런 관계 있죠. 모선 길이 1이고 밑면의 반지름 2분의 루트 3이다. 자, 그럼 중심각은 이런가 보다. 그러면 그림 하나 더 그릴까요? 자, 실제로는 이 중에서 잘려가지고 전부는 아니고 지금 각을 모르는 거고,
이 부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넓이가 이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각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넓이는 큰 원 파이에서 작은 원 4분의 파이를 빼면 테두리는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2파이 분의 세타만큼이에요 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 상황에서 세타를 구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구할 이유가 없고 특수각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2파이 분의 세타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4분의 3파이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다. 루트 3을 내리면 P가 8이고 P가 8이고 Q가 3인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11.